다음, 모닝 사려다가 창피해서 벤츠를 샀다. 돈 없는 20대. 모닝을 살라고 했다가 그 돈씨도 아니지, 그냥. 모닝을 사는 거 자체가, 경차 타고 다니는 거 자체가 짜친다는 거지. 요즘에 20대. 그래서 벤츠를 샀다. 돈 없는 20대. 거지방. 거지방이 그거죠. 그, 카카오 오픈톡 검색을 해보면은, 거지방이라고 검색해보면은, 무지하게 나와요. 무지출 챌린지. 예. 해가지고, 뭐,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얻어먹었어요. 오늘 아는 언니에게 얻어먹었어요. 예. 오늘 무지출 챌린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런 거 이제 좀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게 이제 거지방이라고 합니다. 예. 좀 구질구질하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게 아니라. 무지출은 좀, 무튼, 제 생각이고, 그거는. 모닝을 사려다 벤츠를 샀다. 20대 욜로족의 견물생심 폐해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욜로족은 미래보다 현재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향,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생활은 물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준다고 여기는 명품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 20대 욜로족은 처음에 1,000만 원대 예산으로 경차인 기아 모닝을 사려다가 좋은 차를 볼수록 욕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5배 이상 비싼 벤츠를 산다고 합니다. 소비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소비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소비욕망에 중독되면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원하게 됩니다. 명품 브랜드가 아주 사랑하는 파노폴리오과도 자동차 견물생심을 더 자극합니다.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명품 가방이나 의류 등을 구입하면 자신도 그 부류에 속한다고 여기고 무리해서 구입한. 야, 정말 이거야말로 천박한 자본주의 아닌가?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류가 돼 보이면 뭐가 남는 거지? 자신에게? 진짜 허영의 끝이다. 허영의 끝이야. 내가 살 순 없으니 벤츠를 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거기에 내가 벤츠를 타고 있는 남자친구의 재력에 내가 투영을 해서 내 남친 벤츠 탄다? 네 남친 아반떼 타니? 내 남친 벤츠 타는데? 이런 거야? 이야, 개 같네 정말. 그 부류에 속한다고 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겹네. 예. 넘어갑시다. 원래 경차라는 것은 돈 없는 20대에게 딱 맞는 차로 알려졌습니다. 운전하기 편한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 도 적어 모아둔 돈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제격이라는 세간의 평가 때문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20대는 경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20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30대에서 60대가 많이 샀죠. 여기서 나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갈라치기 하는 어떤 그런 저열한 그 칼럼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잖아. 경차 탄다 그러고 뭐 모닝 탄다 그러면은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남초에서 많이 퍼졌던 그 갤럭시론이 있어요. 여자들 아이폰 하면 껌뻑 죽는다. 아이폰을 쓰지 않고 갤럭시를 쓰면 뭔가 여자들 무리에서도 좀 특이하게 본다. 우리나라처럼 이 남의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여자들은 아이폰을 무조건 쓴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역발상으로 아이폰을 쓰는 여자가 아니라 갤럭시 쓰는 여자를 만나라. 그 여자는 필시 핸드폰 따위에 뭔가 자아의탁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택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니까. 그래서
갤럭시 쓰는 여자가 있으면 꼭 잡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자분들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 어떨까? 모닝 타는 남자. 야, 매력 있다. 라고 느낄 수는 없을까? 모닝 타는 남자. 이런 남자를 잡아야 돼. 모닝 타는 남자를 만납시다. 어때요? 여초에서 이런 모닝론이 좀 퍼지면 좋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통계를 사용하는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신차 시장에서 경차 판매 대수는 124,080대로 전년에 134,200대보다 7.6% 감소했습니다. 경차가 많이 안 팔렸단 얘기네요. 지난해 단종된 스파크는 전년에 1,946대보다 86.1% 줄어든 1522대가 판매되는데 그쳤습니다. 야, 이 가성비 끝판왕 캐스퍼 전년 대비 6.2% 감소했습니다. 모닝은 12.4% 감소했습니다. 경차 시장 방어는 레이가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판매대수는 51,325대 16.7%. 역시 레이야. 왜 경차는 레이로 가느냐? 감가상각이 미쳤거든요. 정말. 졸라, 정말 잘, 출퇴근하면서 너무 잘 탔어. 그래서 이제 레이를 보내줘야 돼. 레이를 보내줘야 돼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갔다 딱 이제 팔라고 내놨어. 어라? 내가 레이를 1300에 샀는데, 내가 이만큼 탔는데, 감가가 200밖에 안 떨어져 있어. 개이득이잖아. 얼추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좀 타고 그 정도에 맞먹는 거지. 거의 그 정도 되네. 야, 진짜 경제적이다. 레이가 짱이지. 예.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경차의 대표주자인데다가 실내 공간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레이, 정말 잘 뽑힌 명차죠. 20대들이 선호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한? 아닙니다. 사실 레이는 40대 남녀가 가장 선호하게 됐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좀 사회적으로 어른인,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를 느끼는 거야. 20대들이 배워야 돼, 이거를. 꼰대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 의미 없구나. 뭐 하차감이 좋고 남들이 어떻게 보고 그거 아무 의미 없구나. 결론적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버는 돈, 그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게 맞겠구나. 욜로가 정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노후를 생각하는 게 맞았는지 욜로로 살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제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 10년만 흘러도 욜로족들이 땅을 치면서 울며불며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씨발, 지는 GV80 뽑을 거면서 그래 말하노. 저는 30대잖아요 개새끼야. 나는 38까지 차가 한 대도 없어봤잖아. 내 소유에 재산세로 붙는 내 차가 1도 없었잖아. 씨바라. 그동안 차 사고 싶은 욕구 참으면서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내고, 이런 내가 조수로 보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축적해가지고 새 차 안 뽑고 2만 키로에서 3만 키로 새 차 같은 중고차, 그것도 GV80으로 겸손하게 그거 가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아주 한심한 새끼네.
바이크의 일억승. 겸손하지 않냐? 가로 열고 바이크의 일억승. 괄호 닫고. 부정하기 싫다. 부정하기 싫네, 그거는. 나도 허영이 좀 있었고. 아니 근데 나는 바이크를 탄 게 그 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취미고 너무 좋아서 한 거야. 유일한 내 취미였어. 집에서 게임하고 OTT 보고 영화 보고 이거 말고 진짜 취미라고 할 만한 유일한 내 레저 스포츠였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좀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했고. 바이크는 진짜 그런 걸 나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지. 아무튼 지금도 탑니다. 예. 야, 근데 진짜 20대들이 독일 3사만 고집하고 돈도 없는데 막 끌어다가 캐피탈 졸라 끌어다가 이율 좆대는 거 처맞으면서 달에 2, 300달이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어떡하려 그러냐? 너무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참 독일 3사 자동차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팔리는 곳이 없어요. 그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에서도 이만큼의 판매량이 안 나와요.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차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 다음. 서장훈이 얘기하기를. 서장훈이 어제 입대하는 내 친구한테 이태라고 하고 바지 내린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만해 임마. 나이가 점점 들수록 돈이 없잖아? 진짜 비굴해져. 진짜 비참해져. 야 이거 방금 봤던 자료랑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거. 지금은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고 생활비가 없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갖고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라면끼리 먹고 아직도 그럴 수 있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해. 근데 너 나이 50살 됐어. 네가 어느덧 쉰이야. 인생의 절반을 살았어. 근데 너에게 남은 건 빚밖에 없어. 돈 한 푼도 없어. 애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생활해. 너 그럼 그때는 지금은 애들이 의리가 있으니 네 앞에 있지만 네 옆, 네 주변에 있지만 나이 들면 네 주변에 아무도 없다. 네가 비루하게 살아갈수록 네가 비굴하게 네가 궁핍하게 네가 궁상맞게 살수록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야. 너한테 전화 오잖아? 다 안 받아. 내 나이 또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는 돈 벌었던 게 좋은 게 내가 부자로 알려진 게 좋은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그러지 않거든요. 딱 하나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건물주로 좋은 거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서 행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좀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될 어떤 가르침이 아닌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어떤 연예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전에는 제가 요즘 좀 어떻게 어떤 요즘 뭐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 인기 신갈 실감하냐고 예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럴 때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그럴 때 가격표 안 보고 시키는 게 그런 거 크게 부담 안 갖고 그냥 시켜 먹는 게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인생을 잘 그냥 뭐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연히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겠지만 뭐 그런 것 같아 진짜. 뭐 먹는 거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크게 막 부담 안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누구한테 대접할 수 있고 맛있는 거 좀 사줄 수 있고 뭐 그게 성공이 아닐까 뭐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예. 응 서장훈 금수저야. 근데 서장훈이 뭐 본인이 저런 건물주가 되기까지 어떤 권모술수를 썼나? 어? 응 애초에 뭐 강남파에다가 뭐 집안도 잘 살고 있었어 될놈 대리야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씹 다이아 수저야. 아 그래. 서장훈 금수저가 맞아. 대치동 휘문중 휘문고 출신이야. 그 대치동에서 태어났다는 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출신. 거기 나온 유명인들 거기 나온 재력가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서장훈은 금수저야. 애초에 될놈 대리였어. 시작 지점부터가 다른 건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게 난 별로 와닿지 않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시는데 그럼 저런 얘기는 누가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돼. 형님 윤성 나이 28에 7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짜리 자전거 구매하는 소가로 현재 중고가 1,400만 단. 아이씨 시끄러. 저런 얘기는 내가 해야 돼. 아 진짜로 화곡 사동 그 곰달래길 귀퉁이에 있는 이 수많은 다세대 주택에서 정말 기생충에 나올 것 같은 창문 열면은 진짜로 고양이 지나가고 바퀴 자동차 바퀴 보이고 그런 그 반지하에서 살았던 게 불과 20년도 안 됐다. 에. 아이엠에프 때려맞고 집에서 거의 뭐 진짜 야반도주 하듯이 엄마의 그 경차에다가 컴퓨터 모니터 싣고 본체 싣고 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집에 막 딱지 붙고 차압딱지 붙고 전기 끊겨보고 가스 끊겨보고 불 꺼진 상태로 촛불에 의지하고 그 상황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한숨만 붕붕 내쉬고 있었다. 엔젤 박수남 하다가 풍기문 난제로 유행되시는 거 잘... 그래가지고 엄청 엄마는 한숨만 푹푹 쉬고 그리고 야반도주하고 고생을 할 만큼 했지 나도 진짜로. 그 모든 그 집안에서의 그 투자는 다 누나에게로 갔지. 공부 잘한 누나한테. 어렸을 때 나는 애들 뭐 반지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200원짜리 반지에 사탕 이렇게 큰 거 알맹이 있었던 거 막 뽀라 먹으면서 야 윤태현 너 먹고 싶지? 안 좋아. 별로 나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맛있냐? 맛 없을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정말 속으로 먹고 싶었고 그래서 주공 아파트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 주공 아파트에 딸려 있는 놀이터 거기서 이제 모래를 뒤지다 보면 개미가 나와요. 개미 엉덩이 부분 가장 큰 애를 딱 잡아갖고 몇 마리 잡아가지고 똥구멍을 빨아먹었어요. 개미 똥구멍을. 그럼 거기서 그 산 성분이 나와가지고 좀 쉬어. 개미 먹음? 개미 똥구멍 빨아먹었어요. 예. 그리고 철쭉, 나팔꽃 이런 거 있으면 똑 따가지고 아파트 화단에서 똑 따가지고 그거 쪽쪽 빨아먹고 그걸로 당분 섭취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예. 비제이 큐석형님은 중학생 때 독립 중국집 배달 3년 조선 소용접 1년 불판 닦기 2년 프로게이머 도전. 성태가 대단하네요 진짜. 예. 어쩌라고 안 궁금해.
아무튼 좀 얘기가 좀 샜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진짜 그 성공의 기준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됐을 때가 진짜 성공한 것이 아닐까.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세대들은 이제 그 지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오늘 무지출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부터 먹었어요. 친구에게 빌붙어가지고 해자도시락 먹었어요. 함께 때웠습니다. 예, 오늘 무지출 챌린지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탕후루를 못 참겠더라고요. 예, 탕후루 만원어치 지출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아, 어쩌라고. 안 궁금하다고. 개쎄야.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이래놓고 형님들 명분이 있어야 컨텐츠를 하죠 이러면서 품뜩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생산적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송을 하니까 7시간 방송하고 단 400개가 터졌는데 뗄 거 떼고 다 하니까 랄프 월급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를 쓰고 풍을 뜯는 거예요. 예. 네. 진짜 그렇게 해보니까 400개 터지더라고요. 그게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이어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예. 네. 구라치지마가 아니라 진짜예요. 팩트입니다. 씨 팩트예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윤태훈, 너 중상층이야. 구라치지마.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저 이 옷이요? 노래 안 해줌? 저 이 옷이요? 8,000원짜리 테모 티셔츠입니다. 네? 8,000원짜리 테모 티셔츠예요. 예. 네. 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네. 내 다음 취미에 1억 쓰신 분. 반박 불가네. 아, 철쭉이라는 꽃이 독이 있는 거예요? 아, 기억 안 나죠, 정확하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그 꿀맛 나는 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팩트예요. 어렸을 때 개미 똥구멍 빨아먹은 거? 꽃 빨아먹으면서, 예? 그렇게 살았던 거? 어. 중학교 때도 너무 비루하게 살았어요. 사루비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사루비아 같아. 어. 왕꿈틀이 그거 300원이던 시절에 진짜 젤리 돈 모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그 중에서 애들한테 뺏길까봐 뺏길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가방 단속 당하고 항상 불시에 센터를 까니까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안 뺏길라고 300원 남은 걸로 왕꿈틀이 사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왕꿈틀이 그것만큼은 뺏기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마법의 군장에다가 귀엽고 귀엽고 넣어가지고 다른 건 다 뺏겨도 왕꿈틀이만큼 뺏기기 싫었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예. 바지 내리고 그 팬티 안에 그 마법의 군장에다가 힘을 주면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애들 다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화장실 가가지고 그 거기서 슥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가지고 그래 먹고 그랬어요. 그만해.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군소 대가리야. 그래서 맛있었구나. 그랬구나. 그렇죠. 아마 근데 이제 한 저 뭐냐 자수성가 이 BJ 자수성가의 아이콘은 로리조가 있고 뭐 김성태도 있겠지만 저도 있을 거예요. 예, 진짜로.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예.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유죄 확정. 뭐죠 이거?
안타까운 영상이네. 아니 저들이 쓰는 화장품이나 저들이 쓰는 그런 저 미용약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동물 실험해가지고 시중에 출시되고 그런 건데 옷마저도 마찬가지야. 완벽하게 저들이 말대로 일관된 정말 삶을 살려면 자연인이 되어야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고. 어?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고. 언행일치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언행일치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들이 바르는 로션과 화장품 전부 다 그 쥐랑 동물들 실험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다 표기해가지고 완벽하게 언행일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무슨 정말 베지테리언도 끝판왕의 베지테리언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다 그런 어떤 동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거를 먹지 말라 그러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예, 남들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저기 하고 있을 때 참 할 짓이 없네.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한 짓이야. 식당에서 동물권의 시위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동물의 식체를 먹지 말라. 동물단체 활동가 손에는 인간도 동물이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 라는 말이 들려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발생하는데요.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들에게는 이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훈장처럼 여겨질 거예요. 거의 그 정도 광기구만요, 보니까. 예. 참. 근데 저기에 있는 좀 이제 비만인 분은 뭘 먹고 찐 겁니까? 모르죠.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존나 먹었나 보죠. 아니면은 뭐 탄산을 개같이 때렸을라나? 뭘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는 아니겠죠. 고기 먹고 저렇게 살찐 거면은 진짜로 스스로 자괴감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 무튼 예. 남의 먹을 권리마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참 헤집어 놓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저렇게 동물 보호 단체니 뭐니 해가지고. 야, 더 빡치는 게 뭔지 알아? 우리나라가 더 문제야. 27년도부터는 개고기를 못 먹어요. 네. 대통령 영부인이 너무나도 애견인이고 대통령이 애견인인 까닭에 예.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시행되는 게 27년부터입니다. 식용금지가 아니라 이제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뭘 얘기하느냐, 보신탕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고기 동호회가 생기겠지. 그리고 나중에 명복을 빌어주고 해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리해 먹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도 동물단체에서는 이제 개지랄을 할 테고 졸라 잔인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동물보호법에 걸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아예 보신탕을 못 먹게 할 생각인 거죠. 예.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애도 없으면서 개만 키우는데 출산율을 논하고 있다고. 뭐 근데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예. 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